서울, 대한민국이라는 동쪽 작은 나라의 수도. 1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300만 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으며 7000km의 공항도로가 존재한다. 이 사람들은 그 길을 다니고 있다. 스크루를 서포트하는 저 개인의 프로젝트였고, 그 프로젝트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픽스기어 핀에서 프리스타일 트릭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서울의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앞으로 빛이 보이는 그런 라이더들이 모여서 SFG 팀으로 활동하게 되었죠. 1986년도부터 스케이트보드에 빠져있다가 무릎을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에 병원 의사가 재활운동을 자전거로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했죠. 그때 마침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스케이트보더들이 이동수단으로 픽스드 기어를 타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후에 바로 구입해서 타게 됐습니다. 다른 장르의 그런 바이크 라이더들보다 교통과 자전거에 대한 이해와 라이딩 스킬 공부가 되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는 서울의 도로에서는 전혀 여유를 느낄 수가 없고 차들보다 먼저 교통의 흐름을 느끼면서 준비하고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동차 지상주의가 만연한 도시 서울에 있는 자전거의 수는 자동차의 10분의 1. 7,000km의 도로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리는 89km, 100분의 1. 그 좁은 길 위에서 우리는 달리고 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탄다. 난폭한 운전자들과 이름 모를 정치가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사실들을. 왜일까? 그림을 그리고 자전거를 만진다. 춤을 추고 티셔츠를 만든다. 트리그라고 길이를 달린다. 왜냐하면 험난한 그 길끝에는 우리가 미소 지을 만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